안녕하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우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차가운 바람이 코안으로 들어와서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면 하비각계란 살이 부어서 코막힘을 유발하는데요. 이렇게 하비각계가 부어서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코막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코무릎이라는 질환입니다. 코무릎, 비폴립, 비용종, 코의 혹 등은 다 같이 동일한 말입니다. 비강 안에서 생기는 작은 양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나살 폴립스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비용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용어로는 비강의 폴립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데요. 코안, 즉 비강 안에서 생기는 무릎을 코무릎이라고 합니다. 코무릎과 부비동 무릎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생기는 위치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코무릎은 코 안에 생기는 무릎이고 부비동 무릎은 부비동 안에 생기는 무릎입니다. 코무릎은 비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내시경을 갖다 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비동 무릎은 부비동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비내시경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CT를 찍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CT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비동 안에 있는 것이 축농증 농인지 아니면 무릎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까봐야 안다는 것이죠. 코무릎은 대부분 안전한 양성 종양입니다. 암이라는 말은 아닌데요.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고, 코무릎의 영어 정의 또한 benign으로 양성 종양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악성 종양인 암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또한 매우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경부, 머리와 코, 이비인후과 질환에서 생기는 모든 암 중에 약1% 정도만이 코무릎이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률이 지극하게 낮지만 0%는 아니기 때문에 1%라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소개는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암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출혈입니다. 코에서 코피가 난다거나, 혹은 비내시경을 봤을 때 점막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거나, 그리고 아주 조금 건드렸는데도 바스락하고 무너져 있거나 점막이 또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봤을 때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만 가지고 암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무릎이 오래되고 썩어서 피가 날 수도 있고 또 주변 조직이 같이 썩어 문드러진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로또 1등 당첨되어 보셨나요? 그 확률로 코무릎은 암일 가능성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코무릎은 수술적으로나 비수술적으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한의원에서는 비수술로 코무릎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서 제거를 한다면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코무릎은 비수술로 아프지 않게 제거가 가능한데요. 이는 코무릎의 특성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코무릎의 첫 번째 특성은 신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것은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코무릎에는 이런 감각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거나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마취하고 또 수술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수술로 마취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통증 없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무릎의 두 번째 특성은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많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가만히 있겠나요? 아니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무릎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분을 받아서 코무릎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면 코막힘이 더욱더 심해지고요. 공간이 좁아서 목구멍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 세포가 사는 곳까지 막아서 후각 상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이 많다는 것은 피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술 시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가 많이 나오는 이슈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제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비내시경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총 5에서 10회 정도의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이는 코무릎의 양상에 따라서 질긴지 아니면 작은 무릎인지 큰 무릎인지에 따라서 시술 횟수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무럭이 하나만 있으면 한두 번 정도로는 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무럭 환자분들은 다발성의 무럭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큰 무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3회에서 5회 정도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치료비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한 번에 다 제거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회 치료든 10회 치료든 치료비는 동일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 무럭은 신경이 없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 아프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 무럭 외에 코 안에 점막에는 신경의 분포가 있어서 감각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내시경을 갖다 댈때코 벽을 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코 내부에 비내시경이 들어갈 때코 벽을 치지 않도록 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코의 살, 합의각계나 중비각계를 누르면서 들어가야지 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비내시경이 순명된 전문가가 덜 아프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된 코무럭이 있습니다. 유착되었다는 말은 정상적인 살과 코무럭이 합쳐졌다는 뜻인데요. 무럭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살에는 신경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두 개가 합쳐진 유착된 코무럭에는 통증이 조금 동반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착된 무럭에는 피도 많이 나오고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파쇄시키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코무럭 비수술 시술 후에 주의사항은 특별히 없는데요. 당일에 금주만 하시면 됩니다. 술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염증이 또 생겨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혈이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평상시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시술 후에 며칠간은 코에서 피가 조금씩 묻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코를 풀때 피가 엉켜져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금방 멎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일시적으로 코막힘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술 후에 코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각계가 부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각계가 부풀어져 있으면 코막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코가 뚫리게 됩니다. 코 무럭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수술했던 분도 계시고 또 재발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수술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좋은 진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